사실은 서술라길의 끝자락 후미진 골목 깊숙이 숨어있다는데 실내 곳곳에서도 느껴지는 세월. 아니나 다를까 손님들 내공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뭐 몇 년 단골? 30년 단골. 30년 넘었죠. 진짜 아니, 몇 년 단골이시라고요? 30년 단골이에요. 안 변해. 30년 전부터 그 먹은 그 맛이 안 변하고 그대로 생명을 나와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데. 무려 40년 전통의 서술라길 터줏대가 아이고, 반창의 멤버들인데 여기 20년을 모여서 20년 방에서 그러면 이 집의 대표 메뉴 뭐가 있을까요? 서돌이탕. 어? 단골이 자신있게 외치는 그 이름 서돌탕. 야, 우리 있지. 처음 온 이들에겐 암호같은 그 이름. 얼큰해 보이는 국물이 끓어오르면 향긋한 미나리까지 더해지는데요. 미나리 많이 쓰네. 회를 뜨고 남은 생선뼈 등을 서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와 함께 오니, 이리 등 생선 내장을 넣고 푹 끓인 거라고요. 아, 좋아요. 맛이 어떠세요? 사장님의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정을 느끼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뭐 사람을 먹는 듯한 다시 또 와야 되겠다고 하는 뭐 약속 같은 걸 하고 가게 되는 그런 식당인 것 같아요. 단골 어르신들은 물론 요즘 젊은이들까지 찾는다는 이거. 그런데 먹는 메뉴가 어딘가 많이 익숙한 비주얼인데요. 지금 뭐 드시고 계세요? 미역국에 소주. 광어 미역질입니다. 아, 그게 미역국 아니에요? 이렇게 광어가 있거든요. 네, 아 이게 맛이 엄청납니다. 그냥 미역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 국물 좋겠어요. 네. 입안에 부산 앞바다가 담겨있는 그런 거 아시죠? 전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비주얼부터 눈길을 사로잡고 이거는 계속 먹을 미역의 생선의 비린맛을 잡고 감칠맛을 더하니 그야말로 소풀이의 그만이라는데요.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손님들 엄지척 들게 하는 메뉴. 게다가 특별한 추억까지 담겨있답니다. 완전 술국이네요. 아, 과거의 맛본. 어머니가 끓여주던 미역지리탕의 그 맛. 내가 개발하는 것이 미역지리거든.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거, 부산에서 어렸을 때. 그 생일 때면은 생일 때면은 광어 같은 거 넣어서 미역지리 끓여 먹는 그 기억이 나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다시 개발한 거야. 품질 좋기로 소문난 완도산 염장미역에 싱싱한 생선을 더해 어릴 때 먹던 그 추억의 맛을 되살려주고 싶었다는 사장님. 추억의 맛을 찾아 추억의 동네로 찾아오는 손님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젊은이들이 꽤 많이 오고 거리도 좀 활기가 있어지기 시작하고 아 어른들만 있었던 종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젊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더. 옛날에는 조금 올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젊은 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같이 공유하면 좋죠. 고즈넉한 돌담길 아래 숨겨진 비밀 맛집 서술라길 이 동네 환상의 코스였습니다. Fantastic.